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에 댓글란이 지금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잠시 중단하시고 네. 오늘 이 먹는 얘기를 갖고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네.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두 분은 혹시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맛있죠.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한두 번씩 먹는 정도? 아, 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LA 타임스가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최고의 프렌치 프라이는 어디 것인지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푸드 칼럼니스트 루카스 콴 피터슨이 지난 12일에 푸드 섹션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금요일에 전해드리려고 일부러 좀 세이브를 해놨었는데 그러길 잘했다 싶은 게 그 보도된 이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투표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순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가 맛있다고 느끼는 기준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순위를 매긴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피터슨 칼럼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평가했는데요. 하나는 테이스트, 맛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텍스처, 식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식감에는 이제 프렌치 프라이 모양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맛과 식감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프렌치 프라이와 또 나쁜 평가를 받은 프라이, 그리고 그 중간에서 뭐 맛은 좋지만 식감이 안 좋은 경우, 반대로 식감은 좋지만 또 맛은 별로인 그런 프렌치 프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테이블에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최소 수백 개의 체인이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순위 대상이 된 곳은 모두 19곳입니다. 보통 미디움 또는 레귤러 사이즈 프렌치 프라이즈를 주문해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 순위를 살펴보면은 네, 맛과 식감에서 좋은 순위에 속한 프렌치 프라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10위에서 1위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낫죠. 먼저 10위는 버거킹이었습니다. 버거킹. 버거킹은 마치 잘생기고 성공한 형, 그러니까 맥도날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네. 버거킹은 프렌치 프라이에서마저도 이 맥도날드를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거킹의 프렌치 프라이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특별히 평가할 부분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식감은 12위였습니다. 네. 자, 9위는 박형경 기자가 깜짝 놀랐다면서요. 어디예요? 네. 네, 바로 쉐이크쉑입니다. 네. 식감 순위에서 6위로 꽤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맛에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순위가 내려앉았습니다. 쉐이크쉑 프렌치 프라이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엔타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판매하는 걸 보면 버거, 프라이, 쉐이크 이런 것들이다 라고 적었고, 그러면서 크링클 컷 모양의 프라이가 특이하긴 하지만 크게 가치가 있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8위와 7위는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네, 8위는 웬디스였고요. 웬디스. 7위는 데어리 퀸인데요. 네네. 웬디스는 식감 순위 10위, 데어리 퀸은 식감 순위 7위였습니다. 이 두 곳은 남가주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서 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프렌치 프라이 순위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6위는 또 한인타운에도 위치해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였죠? 네, 네. 칼스 주니어입니다. 이 칼스 주니어는 일반적인 프렌치 프라이와 와플 프라이를 제공하는데요. 일반 프라이 같은 경우는 크기와 또 모양 면에서 웬디스와 비슷하지만 이제 특이한 게 와플 프라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작은데 약간 납작하고 이렇게 와플처럼 생겼어요? 네네. 벌집처럼 생겼죠. 네. 근데 칼스 주니어가 한인타운의 웨스턴에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4번가 5번가에 있죠? 네. 네. 그리고 3위와 4위, 5위 역시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잘 찾지 않는 체인점이 이름을 올린 것 같네요. 네, 5위는 알비스고요. 4위는 스테이크 앤 쉐이크.
어허. 3위는 델타코입니다. 델타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세 군데에서 프렌치파이를 주문해서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비는 원래 그 이 뭡니까 저 약간 TGI 프라이데이 같은 네, 예 그런데 아니에요. 저, 레스토랑? 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가 맛있는 곳인데 원래. 네, 네. 네, 네. 요새는 잘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3위가 델타코여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델타코는 마르치 매드니스 3월의 광란 첫 번째 라운드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벌티모어 카운티가 버지니아 주민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앵커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이제 델타코 프라이는 사실 가장 기대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타코집이니까요. 근데 바삭하고 프렌치 밖에 묻어나는 약간의 짠맛 그리고 안에는 푹신거림 등이 상당히 맛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케첩이랑 여기에 더해서 스모키 핫소스를 같이 줘서 더 맛있음을 좀 더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3위까지 알아봤으니까 1, 2위만 발표를 하면 돼요. 이거 드럼 사운드 갖고 올까요? 네, 어디예요? 네. 네. 2위는 이제 맥도날드입니다. 2위? 네.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는 그러니까 받아서 약 4분 30초 동안 굉장히 뜨겁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모두 다를 먹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너무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프라이가 식었다고 전했는데요. 마치 고드름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샘플을 맛볼 때는 일단 따뜻하고 맛있어서 2위로 꼽았다고 밝혔고요. 이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식감 순위는 3위였습니다. 저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던데. 맥도날드 그 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맛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고의 1위, 프렌치 프라이 넘버 원 어디예요? 바로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네, 식감 순위에선 4위였는데요. 맛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LA 타임스가 선정한 최고의 프렌치 프라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파이브 가이즈는 1위에다가 별표까지 붙여야 한다라면서 애정을 나타냈는데요. 비교한 것도 재미납니다. 이 농구 선수이자 농구 코치였던 윌트 체임벌린의 전설의 100득점 경기 또는 사이 영의 749번의 완투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의 프렌치 프라이는 바삭거림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매우 좋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피넛 오일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데요. 네. 다른 체인점의 보통 프렌치 프라이의 2배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비싸구나.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안 좋은 순위를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네. 10위까지 알아봤으니까. 예. 네. 11위부터 19위까지인데요. 11위가 칙필레, 12위 KFC, 13위 잭인더박스, 14위 파파이스, 15위 위너시니즐, 그 핫도그 네, 체인점 있죠. 네, 네, 네. 16위는 졸리비, 17위 웰리스, 18위 소닉, 19위는 인앤아웃입니다. 야, 이건 충격인데요? 네. 인앤아웃 일단 저는 프렌치 프라이는 정말 저도 안 좋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우선, 정말 아까 네.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한두 번이요. 인앤아웃에 국한된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근데 인앤아웃 프라이 맛있는 걸로 보통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뻑뻑하고 이게 사실 뭐 생감자를 가서 이렇게 네. 잘라서 해주고 그래서 뭐 이게 보는 맛은 있었는데 먹는 맛은 저는 그 맛있게 못 느꼈어요. 그래요? 네네. 이 맛은 꼴찌였고요. 인앤아웃 프라이가 꼴찌구나. 네, 그리고 식감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인앤아웃 프라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갓길에서 흙더미에다가 인앤아웃 프렌치 프라이를 던져놓고 내 차로 짓밟아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저희 페이보릿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 푸드 칼럼니스트가. 네, 네. 그러면서 인앤아웃은 왜 프렌치 프라이를 더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하고서는 이에 대해서 인앤아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앤아웃 버거가 오버레이디드
과평가됐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정말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는 충격적인데 네. 이게 저희처럼 그러니까 저와 박현경 기자처럼 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를 본 주민들은 대체로 잘못됐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 인앤아웃 이제 프렌치 프라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건 애니멀 스타일입니다. 거기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치즈 얹히고 그 소스 이렇게 얹혀 놓는 곁들인 그 프렌치 네. 프라이인데 이 애니멀 스타일 프라이로 왜 평가하지 않았냐 이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에릭 갈세티 LA 시장까지 나섰습니다. 트위터에다가 respectfully disagree 동의하지 못한다고 적었고요. 네. 인앤아웃 프라이가 그래프의 왼쪽 아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후폭풍이 커지다 보니까 LA 타임스의 푸드 섹션 트위터 계정에 다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푸드 섹션 인턴이라고 밝힌 로렌 리는 자신도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14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에 끝났는데 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인앤아웃 같은 경우엔 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지만 중간에 탈락을 했고 네. 결승에서는 파이브 가이즈와 맥도날드가 붙었는데 여기서 맥도날드가 파이브 가이즈를 꺾고 최고의 프렌치 프라이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내 입맛이 평균이에요. 네,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고 인앤아웃 네. 맛없어요. 아 근데 인앤아웃 충격이에요. 꼴찌라는 거. 네. 네. 여기 근데 한 분이 칼스 시니어, 아 칼스 주니어는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칼스 주니어는 없나요? 아까 있었죠. 저는 네. 있었어요? 네, 네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칼스 주니어가? 그게 5-6이 아니에요? 네, 5-6이었나요? 네, 네. 칼스 주니어 것도 맛있어요. 네. 네, 좀 바삭한 맛이 칼스 주니어도 좀 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저 제 입맛이 그래도 평균이라는 사실에서 아주 감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